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원내 진출에 성공하며 민주당 아성인 전북에서 중앙정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주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 전주을.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진보당, 무소속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17,300여 표, 득표율 39%로 당선됐습니다. 강 후보는 개표 시작부터 2위인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앞서기 시작해 3천여 표, 6.9%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등을 지낸 강 후보는 민심의 무서움과 위대함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표를 몰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윤석열 심판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26.8%에 그친 낮은 투표율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공방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주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 그리고 전주을의 발전, 전주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다니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백으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주을. 1년 남짓 짧은 임기지만 새로운 국회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